최용식 전 금감원장이 사퇴를 선언한 후 금감원 특별검사단이 하나금융채용비리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면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선 하나금융은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가 몰고 올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최용식 전 원장 전격 사퇴로 금감원 내부가 사실 충격에 좀 빠진 모습이에요. 채용비리를 조사하던 수장이 그 채용비리 의혹으로 낙마했다는 점에서 사실 자존심에도 상당히 상처를 입었을 것 같은데 네. 금감원 현재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수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금감원은 지금 산적한 과제를 안고 당분간 좀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은 금감원은 하나금융을 겨냥해서 현미경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실 부담감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칫 하나금융에 대한 뭐 보복성 검사 사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인 금감원이 채용비리를 조사한다는 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또 바닥까지 떨어진 조직의 사기를 끌어올릴 차기 원장 선임도 급선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겠군요. 그런데 사실 그 최 전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했을 때 그 금융권 채용비리 특히 이런 적폐 청산 과제를 부여받았었는데 결국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셈이 됐죠. 네. 최 전 원장은 첫 민간 출신 금융감독 당국의 수장이 됐습니다. 네. 관료 출신이 장악해왔던 자리에 정부가 민간 출신 인사를 고려했다는 건 그만큼 개혁 성향이 높은 인사를 통해서 금감원의 변화를 꾀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건데요. 예. 최 전 원장 취임 당시 금감원은 이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 변호사 채용 특혜 비리 등으로 전현직 금감원 임원이 재판을 받는 홍역을 치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채용비리 척결과 금융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취임한 최 전 원장이 물러나면서 또다시 금감원의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지난 13일 금감원 그 특별검사단이 이번 사태에 발단이 된 그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하나금융에 대해서 그 조사에 착수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 어느 때보다 좀 고강도 조사가 좀 예상되겠죠? 맞습니다. 최응식 전 금감원장이 그 전격 사임한 지 하루 만에 이 하나은행 본점에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단이 들이닥쳤습니다. 네. IT 전문 인력을 포함해서 20명 규모로 구성이 된 검사단은 먼저 최 전 원장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던 2013년 채용 과정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최 전 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에 내부 추천했던 친구 아들의 그 합격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이 됐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검사 인력이라든지 검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확실하게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군요. 그런데 그 최 전 원장이 임원 추천제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는 해명에 대해서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그 임원 추천제 관행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최 전 원장은 단순히 이름만 전달했고 채용에 네.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임원 추천제 관행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채용과 차용 과정에서 이름을 단순하게 전달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서류 전형은 못 통과시켜 주기도 하고 이러한 관행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오늘날의 기준과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 금융권의 오랜 관행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권 채용비리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그 김정태 회장 조카와 동생이 그 특혜 채용됐다는 그런 의혹이 좀 제기됐어요. 네, KB하나은행 노조는 채용비리를 저지른 김정태 회장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남동생과 조카까지도 하나금융지주 관련 회사와 하나은행에 취업시켰습니다. 김 회장 조카는 2004년 영남권 하나은행의 계약직으로 입사해 이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요. 김 회장 동생은 2005년 하나은행 행우회 자회사인 두레시닝의 부산사업소에 입사해 정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근무 중인데요. 두 사람 채용에 특혜 의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은행은 조카와 동생 채용 당시에 김 회장은 가계고객사업본부 부행장으로 인사 담당자도 아니었다면서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채용 절차
절차를 거쳐서 입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족특혜 채용이 그 김정태 회장의 그 사면임에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여기에다가 사상 유례 없는 금감원장 낙마로 금감원이 하나금융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금융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또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도 좀 좌불 안 서기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최 전 원장이 이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김정태 회장도 회장을 역임하고 있었다는 점을 짚으면서 네. 김 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 전 네.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부탁이 들어왔고 심지어 금융당국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이 때문에 결국 다른 임원이라든지 고위층 인사가 연루된 채용 비리가 또 밝혀질 수 있어서 지금 많이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만일 조사 결과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법에서 채용 비리는 자기 권한을 넘어서서 정당한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하는데요.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만큼 가볍지가 않습니다. 네. 이달 말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세 번째 연임을 앞둔 김정태 회장의 거취도 장담할 수 없게 됐는데요. 그렇겠네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최 전 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지낼 당시에 그룹 총 책임자가 김정태 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관행으로 굳어진 임원 추천의 부당성을 김 회장이 알고 있었다면 김 회장 역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